자,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어네이블 2 엑시트 8 8번 출구류 게임인데 조금 그 섹시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8번 출구류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뉴 게임. 인터넷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큰 놀라움을 줄 거야. 좀 빨리 지나가네. 그녀를 찾아라. 이 거대 호텔에 있는 그녀를 찾아라. 오케이. 자, 여기 있는데 그녀. 아직 시작한 게 아니겠죠? 여기는 한국어가 아직 없네. 어? 2를 누르세요. 2로 놓기. 여기는 노멀 플로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길 기준으로 보고 돌아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예, 성공적인 데이트를 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자, 이분을 다음 층부터 이제 찾는 거겠죠? 약간 그 맵마다 결계가 쳐져 있어가지고 막 유두리 있게 갈 수는 없네요. 요런데 막혀있고 오케이, 나가서 한번 찾아보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요층은 노멀 플로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이구야.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보이시는 그분이 또 계시네요. 예. 자, 이게 이제 기본 상태인 거예요. 시계. 시간도 봐야겠죠? 아, 시간은 근데 계속 가네요. 그래도 봐둘 필요가 있으려나? 10시 한 9분 정도 돼 있는데, 계속 갈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저 뒤에 사진은 약간 홍콩 같은 그런 느낌이고, 뭐, 대만의 거리,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뭐, 대만 게임인지, 어디 게임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컴퓨터, 요런 화면인데, 뭐, 배경화면이 바뀌어있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라든가, 그리고 이 누님의 그 옷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요게 이제 기본 상태인 거거든요. 요렇게 사진 같은 것도 좀 보고 확인하고 저런 게 달라지면은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거나 뭐 올라가거나. 근데 아까 그 가만 생각해보니까 다른 거 발견했을 때 뭐 해야 되는지를 안 봤네. 올라가는 건지 뭐 엘베 타는 건지. 그리고 이 수영복 누님, 여기 뭐 비치 호텔 그런 데인가봐요. 예,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일반적인 호텔은 아닌 것 같고 뭐 해변 같은 데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저기 벗고 있는 거 아니죠 저거? 무슨 뭐 피규어 같은데? 이렇게 각 연예인들 사진 같은 게 걸려있고 웬 환풍구가 있고 약간 칠하기 전 상태의 그 고양이 귀 소녀 피규어 같습니다. 1:1 사이즈 그런 느낌이고. 자, 이거 틀리면은 출구일까? 아니면은 뭐 돌아가는 걸까?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고 1층 저기 이제 정답이면은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건 뭐 상호작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안 되고 오케이, 똑같고 뭔가 이상한데? 자, 이렇게 한 거 맞아? 자, 다시 나왔구요.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자, 이제 다르겠죠, 아마? 제 생각엔 이제부터 다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 사진, 누님, 그리고 뭐 바탕화면, 안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인사, 안녕, 그리고 이 연예인분들 사진, 그리고 문에 걸려있는 저 빨간 종이, 그리고 자, 아까 여기가 안 열려 있었죠? 휴지가 있고요. 뭐 자, 각도기, 그 다음 교복 같은 게 있고 이러면은 이상현상 발생인 거죠? 근데 발생일 때 어떻게 알았었죠? 못 봤는데? 자, 이상현상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상하면은 돌아가는 게 아닐까. 이상이 없으면은 출구. 아, 이상이 없으면 앞으로고 있으면 뒤로다. 오케이. 이러면 이제 뒤로 가면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왔던 대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닫히네. 자, 그리고 몇 층인지는 여기서 확인. 저게 바뀔 것 같은데, 1층, 2층. 근데 왠지 틀렸나? 잠깐만요. 자, 문이 닫힌 순간 체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틀린 것 같은 느낌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저랬었나 봐요. 예, 제가 틀린 게 맞나 봅니다. 이상이 없었나 봐요. 오케이, 알았어. 이제부터 진짜로.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달라질 때도 있겠죠, 아마. 그리고 인사하고, 여기가 원래 이렇게 열려 있었구나. 몰랐네. 자, 누님은 똑같죠? 예, 여전하십니다. 그리고 문제 없어 보이고, 없고, 환풍구. 자, 이거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이제 2층이겠죠. 이렇게 가서, 뭐야? 아, 난이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클리어를 하면은 뭔가 진행이 되네. 자, 이제부터 튜토 끝났고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예, 시계, 그리고 누님 사진, 컴퓨터. 오케이, 체크 완료. 자, 쭉 가서 양 사이드 사진 인사. 예, 안녕, 하이하이. 별거 없고, 누님은 뭐 똑같죠? 예, 그리고 이 방은 언제나 열려 있고. 자, 사진, 사진. 자, 피규어, 피규어라 봐야 되나? 저걸 뭐라 봐야 되나? 환풍구. 요렇게. 자, 이거는 저는 이상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벽? 벽이 깨져 있네요. 예, 이거 나못 봤네. 오케이. 여러분 이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네요. 예. 효과음은 큰데? 숙지 완료. 아, 3층. 오케이. 자, 다음. 야, 이런 데라면 좀 놀아보고 싶은데? 이건 들어가보고 싶다. 근데 상어가 있네. 들어와서 놀아보고 싶었는데, 상어가 있네요? 그래서 안될것 같아요. 들어가보고 싶다. 근데 물 위를 걷는 것 같은데? 빠지진 않고 걷네요. 상어도 딱히 공격을 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 이러면 이제 돌아가면 되겠죠? 돌아가겠습니다. 아쉽네요. 예, 빠지거나 상어한테 물리거나 그런 건 없네요. 자, 사진, 시계, 그다음 뭐 배경화면 문제 없고, 그리고 여기가 뭐 닫혀 있거나 아니면 안에 무언가 있거나. 저게 뭐냐? 저게 뭐야? 펭귄인가? 갔다. 저게 뭐죠? 뭐 아이스 드래곤 그런 건가요? 저게 뭐지?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저게 뭐죠? 저게 뭐야? 왜 닫겠다. 이상한 뭐 공룡 같은 게 있어요. 미니 공룡 그런 게 있는데. 그래요. 예, 뒤로. 참 귀엽네. 깜찍하네요. 다음. 그러니까 이상 현상이 몇 번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근데 숫자가 막83 이렇게까지 있는 거 보니까 엄청 많은가 본데요. 볼거리는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자, 문제 없고 누님 여전하시고 사진도 여전하고. 오케이. 자, 인사 하시죠. 예, 안녕, 하이. 양옆에 사진 문제 없고. 자, 사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방 문제 없고. 아까 이런 게 있었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문제 없고, 문제 없고. 자, 요번에는 이상현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죠? 아마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체크해 보겠는데. 가까이 와 보니까 저 안내판이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건 아마 죽은 거겠죠? 실패해서 죽은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자, 방금 이상현상이 뭐였을지 모르겠는데 이래가면서 배우는 거죠, 뭐. 오케이, 알았어. 자, 딱 가봅시다. 별거 없고, 별거 없고, 환풍구, 피규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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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은 거겠죠? 일단 이쪽으로 가보긴 하겠습니다만 죽은 거겠지? 된 걸까? 된 건가 봐요. 예, 그냥 당하긴 했는데 그냥 이상현상만 보고 죽이진 않나 본데? 처음엔 옆으로 있다가 닫혀 있어. 자, 이 방이 닫혀 있거든요? 살짝 보인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열 수 없나? 볼 수 없네요. 예. 어쨌든 이 방이 닫혀 있으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자, 돌아가서 여기는 그 호텔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교복 입고 막 휴지 입고 책상 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컨셉의 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러브 호텔 컨셉인 거죠, 여기가. 컨셉 러브 호텔. 문을 잠는 소리였나요? 이런 데에서 어딘가에 문을 잠근 것 같아요, 방금. 그래서 이건 이상현상이 맞겠죠? 예,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문을 잠갔어요. 아니다. 열린 거다. 어허.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건 쉽네. 지금 제가 하는 게 세이프 모드를 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좀 야한 그런 게임인데 그거를 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안 나와서 좀 이렇게 밋밋한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나는 방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럼 이 여자는 아니었구나. 근데 이 여자는 그냥 뭐 마스코트 걸 그런 사람인가봐요. 나를 기다리는 데이트 여자는 따로 있고 저 사람은 그냥 별개의 여잔가봐요. 자, 일단 6층. 예, 신났네요. 오케이. 어우, 야, 조명이 화려하네. 이것도 원래 이런 조명만이 아니고 이 누나가 좀 춤을 춘다거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객실에서 전라의 여인이 튀어나온다거나 뭐 그런 이상현상, 그런 게 이제 세이프 모드로 인해서 가려져서 많이 안 뜨는 게 아닌가. 나 이제 방으로 돌아가니까 빨리 찾아와. 아이고, 뭐 시간 제한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상현상 찾는 게임치고는 너무 이상현상이 안 뜨는 느낌이에요. 뭐지? 아, 요번에 하나 찾았다. 요거. 원래 여기 제외하고 다 빨간색인데 초록색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좀 가면 어떻게 돼? 아무 일도 없는데? 자, 그래요. 돌아가겠습니다. 예. 돌아가겠습니다. 제터리가 달라요? 제터리가 그냥 달라요. 오케이. 다음. 자, 끝까지 갔다가 딴 거 없으면은 돌아갈까요? 이 사진 아니지 않았어요? 이 사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엔? 이 사람이 아니고 좀 더 청순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건 인상 아니고 사진이 바뀌었다, 사진이. 그리고 꼬리가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와야 보이는구나. 그래서 꼬리 확인하려면 좀 들어가야 되네. 자, 제 생각에는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게요. 사진? 역시 이런 사진이었어. 맞아, 맞아. 근데 바뀐 사진이 더 좋은데?
자, 그 고양이 조명이 좀 이상한데요? 뭐야? 사진으로 교체됐잖아. 근데 사진이 심지어 좀 불룩하고 막 뭔가 덮어놨는데 뒤에 조각상 그대로 있고 어떻게 못 들어가나? 들어올 수 있다. 웬 메두사 같은 석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메두사 누님으로 바뀌어 있네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그 벽지가 이게 아니었죠, 원래? 벽지를 다시 발랐네요. 제가 잠깐 쉬는 사이에 벽지칠을 다른 업체에다가 다시 했네. 자, 이거는 돌아가겠습니다. 벽지가 다르죠? 그리고 이 사진 아마 아니었어요, 이거. 이거 아닙니다. 딴 사진이었어요. 하이. 바로 백하겠습니다. 괜찮아. 사진 변화가 꽤 잦은 것 같은데, 좀잘 봐야겠다. 원래 이거였죠? 이 사람이랑. 하이. 이 사진도 보고, 내 기억엔 저런 다리가 오지 않았었는데, 다리가 쓱 하고 나오네. 여기 뭐 들어있나? 여기서 보면 보이나? 자, 다시 돌아가면 이제 9층이죠? 9층인데, 의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원래 저런 의상이었나?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아, 못 들어가네. 의상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자, 10층인가요? 오오오. 끝인가? 아, 근데 뭐였을까? 뭔지도 모르고 얻어서 걸리는 게좀 많네. 줍니다, 뭐야. 줍습니다도 아니고. 골든 카드인가요? 콤비네이션 룸. 콤비네이션 룸의 카드를 얻었습니다. 근데 혹시. 근데 여긴 뭐였지?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이제? 여기 가지나요? 가지네? 저기 뭐지? 이런 데 있었나, 원래? 여기 할 차례가 맞는 건가? 여기 표시하는 것 같은데? 근데 봐도 되는 거야? 잠깐만, 이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저런. 아이고, 찡긋. 평가는 좋은데? 평가 왜 좋지? 평가 좋을 이유가 있나? 이게 끝이라면 평가 좀 이상한데? 모르겠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더하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게임이.